길가의 나무들이 갈색으로 옷을 갈아입으며 깊어가는 가을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나무잎을 보면 괜스레 마음도 쓸쓸하고 많은 사색을 하게 되는 계절입니다. 가을을 닮은 우리들이지만 슬기롭게 이 계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울한 마음, 어두운 마음을 지워버리고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행복한 신노년 에버그린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진행의 주계숙 박옥희 인사드립니다. 행복이 뭐 별건가요?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먹고 싶은 음식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며 즐겁게 살면 그게 바로 행복이죠. 우리 복지관에 오면 그리운 사람도 보고 매일 메뉴 바꿔가며 정성들여 해주는 점심 식사도 맛있게 할 수 있고 많고 많은 프로그램 중에 자신에 맞는 것으로 선택해서 배우고 즐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봅시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오키 씨, 우리 복지관의 한 삶의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네, 한 80가지 정도 되나요? 아니요. 현재 프로그램이 99개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나 많아요? 그럼 여기서 다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해바라기의 연가 보내드립니다. 세월이 변해도 우리의 모습이 변해도 마음만은 항상 푸른 청춘처럼 맑고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적십자 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이 3일 정도 분량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헌혈하는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수혈 대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50대 이상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랍니다. 고령 사회에서 이런 상황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 속에 한 사람이 아닌 그 중에서 한 발 먼저 앞서 사회를 위해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우리들부터 복지관의 창에부터 문구처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실천이 중요하니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범용 한명훈의 꿈의 대화, 컬투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보내드립니다. 이번 코너는 덕양 소식입니다. 우리 복지관에 합창봉사단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금빛 합창봉사단인데 11월 11일 금요일에 정기 연주회를 합니다. 고향 아랍누리 하이튼홀에서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기 연주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으니 이번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오키 씨, 합창봉사단이 요즘 맹연습 중이라고 하는데 혹시 노래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가끔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도 수준급이라 이번 연주회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계숙 씨, 같이 가실래요? 그럼요, 가봐야죠. 복지관 행사인데 당연히 참여해야지요. 에버그린 라디오 청취하시는 분들도 저희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을비 우산 속 슬픈 계절에 만나요. 두 곡 보내드립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좋은 음악과 사연을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2015년 6월 29일자에 조선일보에 기재된 김형석 교수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형석 교수님은 올해로 96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이 많았는데 사람들은 나보고 복받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나고 보니 인생의 절정기는 철없던 청년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매운맛, 쓴맛을 다 보고 나서야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기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60대 정도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몇 살 정도까지 살고 싶은지 질문을 받는다면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대답하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서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는 건강, 경제적 능력, 친구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하나둘 먼저 떠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친구를 가까이 하려면 1년 슬픔까지도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이가 너무 많아 무엇을 시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듯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시작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형석 교수님의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과 소유를 위해서 살았던 것보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는다는 말씀과 나이가 많아 무엇을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꾸어 아무리 늦게 시작해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을 수 있습니다. 주위를 행복하게 하는 사소한 습관을 지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노래 띄워드립니다. 최성수의 동행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좋은 시나 글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윤동주.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상처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후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겁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립니다.
패티김에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솔개 트리오에 아직도 못다 한 사랑 보내드립니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계숙 씨,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콜라 좋아하세요? 아니, 별로요. 하지만 아이들과 피자 먹을 때 한 모금씩 마시지요. 그거 왜 물어보시는데요? 네, 콜라에 대한 생활 상식을 알게 돼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의외로 다양한 곳에 콜라가 사용됩니다. 첫째, 미국의 여러 주 고속 순찰 경관들이 2캘런 정도의 콜라를 차에 싣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용 목적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길에 묻은 핏자국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프 스테이크를 콜라 컵에 넣어두면 이틀 안에 고기 덩어리가 상아버립니다. 즉, 고기의 연육작용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변기에 묻은 찌든 때를 콜라에 함유된 시트로산이 깔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넷째, 자동차 앞뒤에 달린 녹슨 크롬 범퍼를 깨끗이 하려면 콜라를 적신 종이로 닦으면 녹이 깨끗해집니다. 다섯째, 기름이 묻은 옷에 콜라를 붓고 수분 후에 세제를 첨가하여 세탁하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어때요? 콜라가 마시는 음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겠죠? 우와, 콜라가 그렇게 여러 용도에 쓰이는 줄 몰랐네요. 콜라를 마실 게 아니라 청소용으로 써야 되겠네요. 오키 씨의 생활 상식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데 덕양 가족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주사도 꼭 맞으세요.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에버그린 라디오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정오에 방송됩니다. 끝으로 MBC 아침 드라마 좋은 사람 삽입곡 장미의 미소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고향 영상 미디어 센터와 덕양 노인 종합복지관이 함께한 에버그린 라디오 진행의 주계숙 박옥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